건강을 해치고 심하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코골이, 수면 무호흡. 원인은 무엇인가? 잠이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이완된다. 이완된 근육은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처진다. 혀가 처지고 연구개가 처지면서 숨길이 좁아진다. 덜 막히면 코골이가 되고 많이 막히면 목골이 저호흡이 된다. 아예 막히면 숨이 멎는 게 바로 수면 무호흡이다. 호흡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.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기도가 협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.